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가 아니라 어제 저희가 있었던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선교부가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를 이제 이겨가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국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로에 위치한 네팔 노동자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래도 이제 네팔 노동자들이 좀 모였던 교회인데 코로나로 거의 와해되다시피 하다가 지금 다시 이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부에서 방문해서 같이 위로하고 또 예배하고 앞으로 또 이런 사역을 더 다양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실수한 게 이런 사역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도 광고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선교부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하시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여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역 가운데 여러분 많이 동참하시고 또 다양하게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단부서에서도 아이들이 좀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른들도 좀 그렇게 좀 섬길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다니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귀로 듣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노스코하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관계 주님의 말씀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오니 원수막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다스리심만이 이곳에 충만함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서 이게 없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기노스코 할 수 없고 기노스코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고 또 다른 것들이 안 된다 하면서 나눴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음바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계 속에서 경험하며 알아가는 기노스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노스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내가 잘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아직 내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사실은 가장 힘든 시간이 설교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무도 힘들어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만지심, 여러분들의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그 터치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보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가치 있다 여기지 못한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시선의 변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떤 책을 잘 읽어서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내 인생의 부르심의 소망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의지적으로 좋은 사람들의 도전 속에서 내가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 한다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내 인생 가운데 소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 안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내가 누리는 영생, 내가 누리게 될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축복,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야, 이 구원이 진짜 나에게 놀랍게 역사되어진 거구나.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 설교 말씀을 듣다가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먼지밭도 못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이끄셨구나 하는 그 은혜 앞에서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도 막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전화로.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이냐? 자도치가 돼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난 아무것도 집 한 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데 봤더니 집보다 훨씬 중요한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도 마련해 놓으셨구나. 세상 최고의 재테크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에게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살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기노스코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었는데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능력을 소유하기 시작하고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전혀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속에서 부어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둘째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제가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냐, 그렇다고 또 저희 둘째한테 찾아가서 너에게 왜 소망이 없냐고 또 그런 얘기하시면 애 스트레스 받아요. 하여간 중요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애가 막 몇 번 나오고 나니까 계속 설교 끝나고 나면 성도님들이 만나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건 아니고, 근데 뭐냐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무리 주입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녀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서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도 이거 모르고 살면 평생 헛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그 걸음을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을 정말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부모가 가라는 길을 대신 가는 길이 아니라 부모가 가지 말라 해도 내가 가는 길을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제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 강구가 살아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것 사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이전에는 지저분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갓난애가 엄마의 그 깨끗한 모유나 분유를 먹는 게 아니라 악독을 먹고 시기를 먹고 질투를 먹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얼마나 끔찍하게 자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소망은요 선명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 저희 표어를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 표어도 여기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고 정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소망과 역사하심과 다스리심 전혀 다른 내 머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역사를 함께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기도가 살아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시면 진짜 이렇게 주문 읽다가 뭐 읽었어? 그러면 대답 못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구절 때문에 제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 방향성을 이 말씀에 실었어요. 제 삶을.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이 은혜를 좀 정확하게 깨닫고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사전에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강의하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누가 이루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그냥 혼자의 힘으로 사역하신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임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의 힘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 대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는 동력이에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면서 완전하게 하나 되어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존재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아주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냐면 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처럼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육체적인 능력까지도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어떻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유일하게 그래서 짐승들에게는 동물들에게는 절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우셨어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위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권위만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나눠주시잖아요. 그 직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위임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권위에 합당하게 힘을 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그 모양대로라면 능히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의 뇌와 우리의 몸이 기능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영화에서도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사람의 뇌가 많이 써봐야 10% 평생 쓰고 만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 사람의 뇌가 기능을 다한다면 이건 완전히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종말론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는 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이 땅을 실제로 그냥 보통 다른 나라들과 사람들을 다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부활하고 나면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몸의 기능 전체를 회복하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명한 부활의 몸의 특별한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서 능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저희 제가 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사우스웨스턴에서 총장님이었던 분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계속 가르치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몸은 상하는 몸이 아니에요. 죽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식물들,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난 존재는 이 채식주의자로 태어나 죄를 지어서 육식을 하게 되었다. 전 죄인 중에 괴수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원래 잘했어요. 이름도 지어주고 온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인답게 그 일들을 잘하고 있었는데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단순하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영적으로 어그러질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그러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고,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이 만들어주신 완전한 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살게 창조된 우리였지만, 안타깝게도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는 존재로 서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일해야 되고 땅은 저절로 우리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음식을 주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그렇게 영원히 죽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히죠. 창세 전부터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 누구를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철저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사람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의 역사도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게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역사를 허락하시느냐, 회복하시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에베소서 1장 전체 말씀의 내용의 주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6절, 12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라시는 기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도록. 그러니까 놀라운 그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서부터 하나님은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 안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찬양의 변화여야 하는 겁니다. 내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노래가 아니라 나를 정말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그냥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 사랑 생각하면 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주님을 향해서 함성을 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끌고 가시려고 하냐면 아담에게 주셨던 거.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시는데 아담 때와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죄의 문제들이 많이 산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특별하게 모으세요. 그리고 그 모여진 몸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세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믿음 위에 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거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살리신 그의 능력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11절이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영은 성령이세요. 자,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의 역사,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의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예수님을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수준에서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편은 상속권, 주권적 능력, 구원의 능력,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힘이 되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하는 일을 다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직임이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뜻과 계획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과 계획은 무엇을 통해 이루시는가? 성령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해요.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담겨집니다. 자, 21절과 22절이 말하는데 자, 21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원수마귀 사탄이에요.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권과 주권은 아직은 원수마귀 사탄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6장에 보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은 천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예수님 말고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미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된 미신이. 교회 안에도요, 잘못된 미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저 만나면 점쟁이가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를 그렇게 마음에 품고 저한테 선포해 주세요. 점쟁이가 그러더라 이러면서.
어머니 저는 목사입니다 이야기해도 또 그 다음에 나타나시면 또 그때 점쟁이가 했던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점쟁이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저희 어머님이 한복 가게 하시는데 대전에 유명한 점쟁이가 항상 한복하러 오시는데 자녀들은 교회 보내요. 영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신기 끝나면 교회 가겠다고 저희 어머님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그 점쟁이 분이 항상 검은 한복 맞추시는 분이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장 높은 이름이 그 위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권세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원래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자 그 권세를 사단이 싹 빼앗은 거예요. 그 빼앗긴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위양하시는가? 하나님은 뜻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이 하셨던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는가? 바로 교회에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모인 사람들, 이 순전한 교회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오셨어요. 만약에 제가 개척할 때 저랑 같이 나가요 나가요 했으면 저 스트레스 받아 죽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함께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각자가 부르심을 따라 오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저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온전하게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요. 이 신학도 약간 철학과 비슷해서 굉장히 사람이 잘못 공부하면 비판적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말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막 계속 배우다 보니까 그 기준의 관점으로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허점 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갖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염세적으로 변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 공부해보니까 교회가 다 막 다 안 좋아 보이고 막 시시하고 막 썩어 보이고 막 게다가 저는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저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보니까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빛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막 이럴 때 한 줄기 빛처럼 선교단체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가봤더니 거긴 좀 다른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막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싹 모여 있으니까 너무 막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막 헌신하는 것도 너무 막 신나고 다이나믹한 거예요. 그리고 막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다 너무 성숙하니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니다 말고 내가 목회자들도 많은데 굳이 목회자가 될 필요가 있나 그런 교만한 생각하고 신학교를 자퇴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선교단체로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사역을 하는데 예배 사역을 했거든요. 제가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 교회 전체의 예배의 흐름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파라철치들,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예수전도다, 디사이플스, 뭐 마커스, 뭐 위러브, 지금 뭐 다양한 팀들이 있죠. 그런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계속 영향을 주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요, 저희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드럼을 놓는 것 때문에 교회가 쪼개진 교회들도 실제로 있었고, 저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짓이다 하면서 막, 그래서 저희 막 찬양하고 있을 때 장로님께서 앰프 전원을 한꺼번에 꺼버리신 적이 있었어요. 어디서 이런 경박스러운 음악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냐고. 그래가지고 막 찬물을 끼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파라철치들이 예배를, 그런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보니까 교회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파라철치는 그러고서 사명을 다하고는 없어져요. 막 거의 소멸돼요. 근데 이 시시시시한 교회처럼 보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시들시들해 보이는, 제가 볼 때는 시시해 보이는 교회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끊임없이 파라철치들은 그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에 있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다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아,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사람들을 굉장히 오해하게 만드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고요.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면서 아담을 대신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은혜 받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근데 여기가 좆싸오니, 여기가 좆싸오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장하다가 교회는 촛대로 옮김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들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순전한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집중해서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뜻이 보이면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심의 원리와 똑같아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을 교회에게 맡기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오시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몸이에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기 때문에,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자체가 죄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의 뜻, 그 안에서 영원히 주님 찬양하며 살게 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게 하실 때 그냥 권세만 주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실제적인 능력과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교회라면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실까요? 권세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힘을 누리며 우리도 어찌 보면 연약하다가도 회복되고 좌절하다가도 일어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전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개인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는 모여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반드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뤄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저 성장하는 데만 급급하고 일어나는 데에만 급급하고 모이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권세를 끊으시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만 분명하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놀라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세우시면서 단순하게 권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감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 되어 나가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기도를 할 텐데 그 능력 부어짐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요.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있다는 착각은 최대한 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부활의 능력, 예수님 안에도 계시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중요한 사실인데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열심히 해서 쫙 그러면 주님이 주시나요? 막 목소리 나갈 때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원리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아주 놀랍게 사용되는지 성경이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세 군데를 좀 살펴볼 텐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잘 보니 니들 중에 뛰어난 사람은 없더라.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되게 자존심 상할 얘기예요. 근데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이 내 안에 머물면서 드러나려면 어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빼게 하세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좌절하라고 여러분들의 힘을 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하여진 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어디서 드러났냐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리인 십자가의 죽음에서 손 하나 깜빡깜짝할 수 없고 다리 하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결박당한 상태에서 고통당하는 그 처절한 약함, 그 약함의 자리가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로 그 약함의 자리에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요 약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만 가득 차야 되냐면 23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딴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차는 게 아니라 다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맨날 승리하는 얘기, 잘된 얘기, 어찌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다 와서 맨날 하는 얘기가 나 죄졌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쓰러졌어요. 나 넘어졌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일들만 가득한 거란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루저들의 집합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래야 비로소 빛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의 뛰어남, 성도들의 뛰어남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막 빛나면 안 돼요. 우리는 모이면요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까? 더 크게요. 누구만 높임 받으셔야 됩니까? 예수님만 높임 받으셔야 돼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만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 탁월한 설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제가 금찬 때 오늘 얘기하겠다고 예고했었잖아요. 그걸 할 건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런 설교를 거침없이 할 수 있고 성도들은 이 설교를 받아들이고 소화할 수 있었다는 게.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절대로 주님께 자신을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족하십시오. 자신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들어설 여지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당신 곁에 오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열망, 그 열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누가 아멘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전체적인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교회가 움직였던 것은 교회에 빼어난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아니면 안 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지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은 바로 교회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자 그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며 나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소망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함께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순전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정말 지금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고, 금요일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고관을 의지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소망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참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흘러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은혜 위에 담대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도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광대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뜻조차 이뤄내기 버거웠던 내게 오셔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도 버겁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로부터 오지 않은 연민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약한 중에 충만하게 되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나의 손, 약해진 나의 상황, 이 상황 속에서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함께 모여 이 교회로 모여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약한 중에 주님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위에서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교회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선포합시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이 흘러가며 성도들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약한 중에 연약한 중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위에 주여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과 만드심과 다스리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대로 하나님의 연약하여 하나님의 영원 부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전한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길 원하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심령, 연약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위축됨들을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님 한 마음으로 나아가 예수로 가득 찬 우리 위해 역사하시는 아버지님의 성령의 역사, 아버지 예수로 가득 찬 우리 위해 역사하시는 아버지님의 가슴심의 역사,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은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 우리의 마음이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대 은혜 위에 나아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설 자리를 마음껏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힘을 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상황이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빼게 하시며, 하나님은 기도원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십자가에서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는 주님만 바르고 아버지는 주님만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소망이 무너진 자들, 약한 가운데 아버지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뜻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일어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인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개인 플레이하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 작정하신 것이 보이면 우리도 함께 주님의 그 중요도에 마음을 두고 함께 모여 교회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그 참된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무엇보다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부르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뿐만 아니라 권세, 능력,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약해져 있는 내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심의 역사, 나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겠구나,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는 믿음 위에 모두가 굳건하게 서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부러지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약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아버지 부유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재정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헌신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득 부어주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손길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고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업을 이끌어가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에 나아가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하나님, 항상 육신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집니다. 약하여지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 주님 강함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시간 당장 온전하게 되어질지어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약한 데서 온전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